자, 우리 수요 성경 공부 이제 코로나가 조금 확산돼서 저희가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청년부 수련회가 또 저녁에 7시 있어서 오늘은 부득이하게 녹화로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496장 3부부터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일을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오늘 성경 공부를 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것은 지금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게 되었습니다. 잘 저희들이 잘 절제하고 막고 있었는데 또 일부의 여러 모양으로 덕이 되지 못하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지금 수도권에는 예배가 전면 금지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속히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여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선하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한두 분의 직원들과 함께 예배드리지만 그 직원들과 예배드리지만 빨리 속히 대면하여 모두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속한 교회들 저희 또 을지로 교회죠. 건강 지켜주시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주님께서 함께하사 영적으로도 은혜롭게 해달라고 우리 세 가지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영과 주의 은혜로 저희들 온전하고 바르게 세워지기 원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다시 아버지 수도권 내에 아버지 이제 팽창하게 아버지 또 창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움 속에 아버지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나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회적 거리를 잘 두게 해 주시고 또 아버지 우리가 지킬 것을 지켜서 이 사회에 아버지 코로나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또 아버지 하나님 병상의 육체적인 고통의 문제 아버지 여러 가지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또 교회들이 속히 아버지 대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빨리 백신이 아버지 개발되게 하시고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가 더 이상 아버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아버지 고통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또 아버지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무더위에 아버지 마스크를 끼고 일해야 되는 아버지 일터의 사람들 그 더위와 싸워야 하고 그 어려움과 싸워야 하는 그 아픔들이 있습니다. 또 아버지 수많은 개척교회들 어려운 교회들이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아버지 잘 지키고 있었는데 또한 이러한 아버지 일부의 아버지 하나님 그릇된 생각으로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이 이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회개하고 또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소서. 한국교회 성도들 아버지 더욱더 거듭나게 하시고 세상을 아버지 섬기는 세상을 온전히 섬기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섬기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 때는 섬길 때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알고 기억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부족하지만 이렇게 아버지 비대면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 함께 합니다.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부족한 자에게 함께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수요 성경 공부 마가복음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1장 35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자, 1장 35절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우리 이제 마가복음의 최초의 복음서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오늘 원래 제목은 예수님의 포괄적 전도 행위인데 그것보다도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간이었구나. 이 시대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간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그런지 이따가 한번 적용할 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으로 가면은 우리가 이제 계속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사역을 하시는데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계속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예수님이 이제 사역 중에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제 오늘 우리가 봐야 되고 한 세 가지 정도인데 예수님의 영성,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이 중심에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여기 우리가 앞에는 계속 반복되는 치유 사역이어서 조금 건너뛰었습니다만 앞에 예수님의 시간대별로 보면 자. 시간 순서로 볼게요. 새벽. 이 새벽, 이 아직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새벽 미명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아주 풀어서 이렇게 개혁개정을 설명했는데 유대 시간으로 이 시간을 네 번째 밤이라고 그래요. 네 번째 밤. 그러니까, 이 새벽 미명이라고 하는 것은 새벽 미명은 유대 시기로 네 번째 밤. 네 번째 밤 이렇게 됐습니다. 네 번째 밤. 그러니까 이 네 번째 밤은 몇 시부터 몇 시냐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요. 그러니까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새벽 미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시간에 대개 다들 뭐 하죠? 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쉬는 시간에 일어나서 이제
이때 하신 행위가 예수님은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하고 계시죠? 자, 기도의 내용이 다른 유대인과 틀려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가 앞서서 봤죠. 낮에 21절, 31절에 보면 회당에서 가르쳤죠. 자, 예수님은 낮에는 또 회당에서 그들의 유대인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해질녘, 저녁, 그죠? 저녁 해질녘. 저녁에는 또 무엇을 하셨냐면 32절부터 34절에 나오는 건데 또 치유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치유 사역.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새벽부터 낮 저녁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사역이거나 가르치는 사역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런 게 있죠.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자, 일어나는 어디냐면 베드로의 집에 머물고 계셨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아주 세세하게 마가가 잘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의 수제자가 마가예요. 나중에 이제 물론 그 바울과 함께 동역하게 되죠. 베드로가 순교와 바울과 함께 동역하지만 마가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건 이제 함께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마가가 베드로의 수제자이기 때문에 베드로의 집에서 다 잘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일어나 나가 아주 한적한 곳, 그러니까 기도의 장소는 누구도 방해받지 않는 곳,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방해하지 않는 기도의 장소, 예, 그 장소가 아주 한적한 곳, 아주 한적한 곳으로 예수님 골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들의 기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이 바리새인의 기도 아시죠?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는 바리새인의 기도 어디서 합니까? 회당에서 또 길 어귀에서 두 손 꽉 들고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기도의 장소가 이 바리새인 예수님 틀려요.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기도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기도예요. 예, 뭐 기도 내가 얼마 했고 40일 금식을 얼마 했고, 그러니까 이 기도가 사람을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기도가 제가 이렇게 글씨 크게 쓰는 이유 아시죠? 화면에 글씨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크게 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기도가 누구를, 원래 기도는 누구를 향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 이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영성에서 정말 잘 살펴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그런데 우리도 안 그런 척 하지만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 기도가 향하는 곳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 그죠? 하나님과 소통. 여기서 뭐가 나와? 여기서 영적 힘이 나오는 거예요. 영적 에너지, 영적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힘이 나온다는 건 뭐 이런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영적 힘이 나온다는 것은. 그런데 기도가 공교롭게도 이그러졌어요. 사람에게 향하면 뭐죠? 자랑이거나 과시로나. 그러면은 여기서 영적 힘이 소진되죠. 여기서는 소진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도 소진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기도 엄청 많이 하는데 삶은 변화됨이 없고 계속 소진이 되는 거예요. 왜? 왜 그럴까요? 사람에게 한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기도하는 기도를 내가 이만큼 하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그런 대상이 사람이다 보니까 자꾸 이따 이제 우리 그런 습성을 좀 얘기하겠습니다만 낭비적, 과소비적, 시간을 과소비하고 낭비하는 것으로 가요. 그래서 사람이 없어도 사람이 있는 것,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거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이렇게 오래 있다 보면 힘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가 또 에너지가 있을 오죠. 물론 이렇게 나랑 행복한 사람, 힘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에너지가 뺏기죠. 예. 처음에는 봤는데 뺏기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은 완벽하지 않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사람, 아무리 천사 같은 사람이라도 살아보세요. 힘들어요. 예. 힘들게 돼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누가 필요하냐면 그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어떻게 오셨냐면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신적 요소를 다 제거시키니까 어떨 때만 남을 위해서 병 고칠 때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만 그걸 사용하지 예수님이 자기를 과시하거나 자기를 자랑할 때 절대 예수님 그걸 쓰지도 않으셨고 하나님도 그것을 허용도 안 하셨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과 예수님이 무슨 계급과 질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 기도가 사람으로 계속 과시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계속 가다 보면 계속 소진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 같이 있으면 소진이 되게 돼 있어요. 왜?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서로 눈치 보잖아요. 이걸 해도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말을 해도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눈치 봐요? 하나님 제가 이 말을 하면 하나님이 저를 좀 혼내실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받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기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다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 샬롬이 생기고 평안이 생기고 회개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앞에서는요. 사람을 향한 기도는요. 과시하는 기도는요. 뭐 하는 척 해야 되죠. 뭐예요? 자기를 포장해야 돼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 장소부터 달려요. 왜? 예수님은 뭐 하러 갔어요? 소통하러 가셨거든요.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래서 예수님 거기 소통하러 가신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러 가신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과 소통이냐 아니면 다른 목적과 다른 이유가 있냐. 이것도 유사한 사람을 향한 기도예요. 하나님 저 이거 필요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예 그거 요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기도했으면 하나님으로 향한 기도라면 기도한 것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의 원대로 응답하시나 내 원이 원대로 되지 않아도 응답이라 생각하고 믿고 가면 돼요. 그런데 이게 요구가 나의 요구가 치성이 돼요. 이거 꼭 들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 다음부터 또 기도가 피곤해지기 시작해요. 왜? 내 욕망이 들어갔거든. 그러니까 기도는 뭐,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에 대한 정의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는 내가 기도 하나님과 소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나를 교정하는 거다. 나를 바꾸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나의 요구를 이렇게 달성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나를 바꾸고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도의 장소부터 다르고 시간부터 달랐어요. 시간부터.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물론 새벽 기도는 하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의 새벽 기도는 진짜 기도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새벽에 가서 말씀도 전하고 또 성도님들 가시는 것도 보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사역이에요. 새벽 기도가. 물론 뭐 그 순간에 집중해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조금씩 기도의 시간을 다르게 가져갑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는 조금 일찍 일어나니까 아예 새벽 기도보다 더 1시간 전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낮에 또 기도를 하거나 이렇게 좀 시간을 나랑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찬에 있을 때 또 기도하고, 그래서 나랑 하나님과의 관계 있을 때, 예, 그럴 때 기도가 되더라고요. 또 기도가 그렇더라고요. 저라도 옛날에 기도의 양으로 승부했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엄청 자주 갔고요. 근데 뭐 나무뿌리 뽑아야 된다 그래서 연약한 나무뿌리 잡고 기도했죠. 근데 기도가 시간 싸움이 아니고 기도는 영적 집중력이더라고요. 영적 집중력. 공부에도 집중력이 있잖아요. 이 영 기도는 그래서 영적 집중력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다른 어떤 그 다른 생각, 뭐 제가 이제 필요한 게 있잖아요. 그거 그리고 우리 성도님 아픈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물론 기도하죠. 그런데 하나님과 절대로 나랑 관계하겠다고 그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집중을 딱 하면 한 5분을 해도 영이 굉장히 그 집중한 그 영혼의 그 가득 찬 기쁨을 느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제 경험에 따라 권유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만 깊이 하나님, 저는 물론 찬송도 되게 중요한데 찬송과 가사나 이런 걸 신경 쓰다 보니까 그 음정 박자 좀 무시하는데도 저는 이제 이분이 어떤 의도로 이런 가사를 썼어요? 이게 막 이렇게. 그래서 습성이겠죠? 그래서 아주 그 고요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기를 아주 그 집중할 때 오는 그 힘이 있더라고요. 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하신 분도 있겠죠? 뭐 사람은 좀 다르지만, 예. 기도의 방법이 틀렸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36절에 시몬이 제일 앞에 나오는 이유는 아마 시몬이 찾았겠죠. 성격이 급한데, 지금 누가 찾냐면, 자,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온라인 하신 분들한테 읽어보세요. 시몬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왜 앞에 병 고쳤거든요. 뭐 베드로 장모도 막 열병으로 막 고치고 막 그랬거든요. 요즘 가끔가다 모르겠어요. 이런 기도해요. 주님, 손만 대면 코로나가 낫게 하는 그런 은사 주시면 어떨까요? 막 이런 생각도 해요. 예. 네. 그죠? 하나님이, 제가 오늘 위로받은 말씀이 37절의 말씀이 있는데,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야 되는 거룩한 이유와 목적을 발견했어요. 전도하러 다녀야 되잖아요. 빨리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고 그 믿음을 이제 우리 가길 바랍니다. 자, 시몬 믿고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서 이제 베드로 집에 거하니까 이제 또 베드로가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셔. 근데 막 사람들이 베드로 집으로 막 오는 거예요. 어떻게? 큰일 났네? 그래서 쫓아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러 갔죠? 하나님을 만나러 가요. 제자들은 뭐 때문에 예수님을 쫓죠? 사람 때문에 쫓죠. 사람들이 지금 주를 찾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습니다. 일이 먼저였어요. 사람이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가 먼저고 기도 영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걸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조차도 방해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여러분 지금 오늘 계속 이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위대한 교훈이 뭐냐면 사람. 계속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으니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세요.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세요. 가끔가다 설교자가 그럴 수 있어요. 포퓰리즘적 인기 좋은 설교가 뭐지?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가 뭐지? 그렇게 군중들이 원하는 그런 요구를 제자들이 아직 거듭나지도 못했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 사람 모이니까 좋은 거예요. 적용할 때 얘기하려고 했는데 우리는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로 오염되어 있는지 잘 몰라요. 근데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오늘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예수님 영성, 그래서 기도하는 거, 더불어 말씀 보는 거,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 이거였어요. 근데 오늘 우리를 얼마나 분주하고 바쁘게 만들었어요. 우리 기준이 어떻게 됐냐? 커야 되고, 큰 차, 좋은 차, 큰 집, 좋은 집, 물질도 만족이 없어서 계속 높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천민자본주의의 폐해. 사탄은 이걸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오염되어 있어서 우리에게 뭐가 없냐면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겠다는 고백, 그리고 그 고백의 내용이 뭐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디아코니 헌신하고 봉사하여 그들도 하나님을 만나는 대로 오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뭐가 더 바쁘니까? 거대한 돈의 우상이, 야, 이게 더 중요하지. 사업이 더 중요하지. 이게 더 중요하잖아, 지금. 너희 비전이 더 중요하잖아. 우리 학생들한테 보면 대학이 더 중요하잖아. 그래서 그걸 다 뺏어버렸어요. 그래서 시간이, 우리에게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이 다 우리의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시간을 우리는 하루에 한 시간도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파김치가 돼요. 왜 파김치가 됐느냐? 돈 벌고 명예를 쌓고 권력을 쌓고 그래서 쉬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시고 사실은 거기서 에너지가 오고 거기서 힘이 오고 거기서 능력이 오고 그 힘과 그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세상 어디서든 월등한 하나님의 사람 인재가 될 수 있는데 요셉을 보세요. 다니엘을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왜 위대한 지도자가 됐냐? 그들을 하나님을 매일매일 찾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원인이 결과가 된다. 이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그럼 나도 훌륭한 사람 사업 성공하기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그거는 이미 속보이죠. 그게 아니라 절대적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없다 이거예요. 37절에 나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다른 가까운 마을은 뭐 옆마을 이런 게 아니라 여기 말고 또 많은 마을들이 있다. 그래서 이 마을은 뭐냐면 갈릴리에는요 당시에 요세푸스에 의하면 갈릴리에는 한 천여 명 이상 2천 명 이상 사는 부락이 200개가 넘었대요. 예수님은 그 길 다 가셔야 되겠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러 가셔야 되겠는. 그래서 뭐냐면 우리 여기 말고 또 복음을 전하러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그러고 나서 뭐예요? 예수님의 이 땅의 목적이 있어요. 이를 위해서 왔노라. 이를 위해서 왔노라. 저 군중들을 요구를 들어주려고 온 게 아니라 나는 나의 영광이나 내가 수사가 되러 온 게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이 당시에 마가 당시에 뭐가 유행했냐면요 신적 인간, 그러니까 슈퍼맨이 유행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초월적 인간. 그래서 조금 요만한 기적만 나타내면은 막 그 사람을 막 떠받드는 그런 게 유행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예수님도 하나로서 그래서 야 우리 스승님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힘을 모으고 권세가 있어서 저 로마를 쳐부시고. 해방하고 그래서 뭐 또 다른 그 이 땅의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온 갈릴리 다니시며, 예, 우리도 다니며 이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코로나가 없어질 줄 믿습니다. 온 갈릴리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해당에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 더러운 것들을 쫓아내시고 전도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역, 전도예요. 이거는 자 예수님의 영성 기도, 전도예요. 이거는 여러분 거부할 수 없는 사명이에요. 거부될 수 없는 사명. 이게 예수님의 정체성이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뭐 모든 인류를 구원하러 전도하라고 하셨대. 전도, 복음을 전하는 자리, 복음이 전해지는 자리, 이곳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죠? 또 얘기합니다. 크고 넓고 그래서 더 많이 더 크게 교회마저도 여기에 물들어 있지 않나요? 교회 부흥의 이유가 뭘까요? 많은 제자들을 만들어서 전파하려고? 예, 그렇다면 그렇게 크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작은, 요즘은 스몰 처치가 대세잖아요. 건물이 아니죠? 그런 공동체로 막 만들어서 파급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100명이 넘어가면 바로 또 하나의 교회를 만들어요. 그게 이제 건강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분의 스타일이니까. 또 우리는 우리 스타일이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면 마가가 오늘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만약에 예수의 정확한 제자라면 하나님 앞에 나를 들을 수 있는 기도의 시간, 말씀의 시간,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고 실천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만약에 없다면 이미 우리는 물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뭐가 바쁘다 그러죠? 다른 게 더 바쁘다 그래요. 더 분주하고 더 바쁜 것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셔너리 처치가 안 되면, 그러니까 선교하는 교회가 안 되면, 선교는 이 안에 전도도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전체가 선교적 사명으로 교회가 이렇게 견고히 서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목적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엔 이제 만나지 못하니까 뭐 비대면이죠. 뭐 유튜브나 이런 것들로 선교적 그 대안을 찾는 많은 목회자나 성도님들이 계세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도구를 이용해서 어떤 걸 이용해서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자가 이 우리의 잃어버린 시간, 그 거룩한 시간을 회복하여 그 거룩한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시간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이 시간이 무너졌다면 우리는 지금 다른 어떤 것들로 조금 더 극단적으로 얘기할까요? 바알의 시간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나라 갈 때 아무 쓰작이 없는 거죠.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먹고